자, 무엇보다도 오늘 다루는 종목 중에서 배당금 성장률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중간 배당에 관한 이슈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28일까지 중간 배당을 지급한다라고 밝힌 주식을 매수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종가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중간 배당 이슈가 일단락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배당락이 발생하면서 주가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길게 본다면 배당락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죠. 배당주를 세일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배당주를 주목하는 것이 좋으냐?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고배당주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근데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주식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배당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높은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뭐 8%, 10% 높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덥석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뭐 배당 수익률은 높은데 주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실적도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배당금 역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이죠.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배당금 이두 가지 측면에서 주주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배당주가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만한 배당주는 과연 무엇인지, 실적이 성장하면서 배당금도 함께 성장하는 자, 그런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크게 두 가지 기준인데요. 먼저 5년간 매출액이 GDP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을 구해보면 한 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비슷하거나 이 이상으로 성장하는 기업. 자, 두 번째로는 배당금 역시 같이 성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같은 기간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이 한10% 이상 되는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이 50%가 넘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기말 폭탄 배당을 실시를 했죠. 이 부분 때문에 배당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뭐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평균 10% 이상 그렇게 성장하는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선정한 종목 리스트입니다. 배당과 실적이 함께 성장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크게 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배당금은 2021년 예상 배당금이에요. 여러분이 네이버 증권에 가셔서 재무제표 항목을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당금 역시 예상 배당금을 기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가져온 거고, 배당 수익률은 2021년 예상 배당금과 주가를 기반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5년간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고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삼성 SDS가 있죠. 삼성 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배당금 성장률이 33%가 넘습니다. 참고로 삼성 SDS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건희 회장이 작년에 별세를 했을 때 삼성 SDS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오너 일가가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삼성 SDS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너 일가의 상속세 부담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삼성 SDS가 배당금을 확대할 것이다. 아니면은 이 오너 일가가 삼성 SDS 지분을 매각해서 이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측면 다 삼성 SDS 주식 가치에는 부정적인 이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금융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로 유명하죠. 자, 그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는 몇안 되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올해 중간 배당 역시 실시한다라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주들이 여기저기에서 올해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나오는 이유가 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배당 성향을 높이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 기한이 6월 30일을 기점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억눌렸던 이 금융주에 대한 배당 모멘텀이 올해를 기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올해 예상 배당금 기준으로 5.5% 정도 되고요. 5년간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은 15%, 매출액 성장률은 한 8%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쌍용 CN입니다. 원래는 쌍용 양이었죠. 그 기업의 사명이 쌍용 CN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쌍용 CN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이 0.7%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이 기준에는 넣기엔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멘트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을 감안해 본다면 한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한 3%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다루는 종목 중에서 배당금 성장률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자, 5년간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이 거의 100%에 다다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 종목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한앤코 PF에 인수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분기 고배당을 실시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배당금 성장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자산신탁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거의 한 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 참고로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배당금이 네이버 증권 기준으로 보면 220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10% 정도 올릴 것이다 라고 여기 기재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업이 지난 4년간 계속해서 10%의 주식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배당금은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주식 배당을 10% 했는데 주당 배당금이 고정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배당금이 계속해서 10%씩 늘어난다.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대신에 배당금을 10% 늘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 올해 역시 주식 배당을 10% 하거나 아니면은 배당금을 10% 정도 늘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자산신탁은 디벨로퍼예요. 부동산 개발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나와의 예상 배당금은 613원으로 배당 수익률은 한 2%가 조금 넘습니다. 이 기업의 5년간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이 37.8%로 가장 높아요. 여기 소개된 종목 중에서 배당금 역시 상당히 높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나와는 뭐 아시다시피 다나와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이커머스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컴퓨터 주변 부품 이런 것들을 판매했지만 계속해서 취급 물품을 확대를 하면서 종합 커머스 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배당 수익률이 원래 1%대였는데 2%로 높아진 부분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나이스 DMB입니다. 이 기업의 예상 배당금은 210원, 배당 수익률은 한 2%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상당히 작은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안 됩니다. 발행 주식수도 한 1,6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작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소 기업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과 매출액 성장률이 24% 정도입니다. 실적과 배당금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다. 나이스 DMB는 기업 신용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상장사 중에서 이크레더블과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대기업이 협력사와 거래를 할 때 협력사의 신용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신용 정보를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나이스 DMB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쌀 때 눈여겨볼 만한 좋은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배당주는 제가 이제 막 출간한 배당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서적에 배당 관심주 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시중에 배당주 관련된 서적이 많죠. 자, 근데 배당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그런 서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이 서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총 6가지 목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 투자 전 준비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당주의 투자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기초 상식들을 잘 담아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전 배당 투자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장기 투자할 만한 배당, 우량주를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기왕이면은 배당주에 투자할 때 언제 투자를 하고 또 언제 파는 것이 좋을지 배당주의 매력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익률을 높이는 고급 배당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배당주에 갖고 있는 오해가 안정적이긴 한데 기대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나 배당 투자로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폭탄 배당을 실시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상속 증여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외국계 대주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이거나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특정 시기나 조건에 부합한다면 폭탄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네 번째는요, 또 다른 배당주 투자라고 해서, 그래서 우선주의 매력, 리츠의 매력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통주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배당하면은 미국 주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배당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한국 배당주와 미국 배당주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 미국 우선주의 특징은 무엇인지, 언제 투자하면 좋은지, 리츠 같은 경우에도요, 상장돼 있는 종목이 200개가 넘고 합산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12가지의 리츠 섹터, 그 중에서 대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미국 배당 ETF, 미국 배당주 투자 시 참고해야 할 사이트까지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투자자 성향에 따라 나는 어떻게 배당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는지, 위험과 기대 수익률, 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나에게 걸맞는 배당주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 배당주 중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배당주 리스트, 미국 배당주를 통해서 월 배당을 받는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한 미국 배당주 리스트, 이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서 위험은 좀 낮추고 기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성공적인 배당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